오늘부터 일주일간 전시를 할 카페에 왔습니다. 용도에 문제 없어요란 카페예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. 다 정해진 거예요? 아, 너 말고 다 정했어. 저번에 맞아. 아, 그래요? 아, 여기 벽에 걸려고. 아, 진짜 가영했네요. 이동할 때. 발톱이요. 이쁜데? 이것도 이렇게 보이죠? 로캡션 뒤에다가 클리어게 이거 6,900원인가 샀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요만큼 자르면 될 것 같아. 가운데에다가 붙여주고 투명한 거 그냥 이렇게 부착을 해봅시다. 여기 어디다 붙이지?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살짝만 붙여주면 이게 떨어질 때 엄청 잘 떨어져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붙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떼져가지고 이런 카페 같은 벽면 손상시키면 안 되는 곳에 전시할 때 쓰시면 좋아요. 원하는 곳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. 이렇게. 짠. 이렇게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. 완전 초간단. 10분도 안 걸렸어. 이제 설치 다 끝내서 할 게 없어요. 여기가 입구. 안녕하세요. 여기가 1, 2번 방. 창, 큰 창이 있고요. 여긴 약간 자메이카 방. 레게 방. 여기 이렇게 카운터 총 3룸. 오! 쓰였다. 어떡해. 아, 그래. 내가 찢어 먹었어. 낫잖아. 너무 꼴보기 싫은데도 너무 거슬리는데 저거 어떡해요. 이미 찢어진 거 새로 하나 더 붙이죠. 이 포스터도 다시 붙였어요. 카페랑 잘 어울리죠. 또 포스터 하나 더 붙였어요. 추워. 명장. 왠지 옆에 가구 만드신 것 같다. 색깔이 어울리지 않나. 손으로 죽이다 이렇게. 저희 회원인데
같이 하게 콜라보 하게 돼가지고 화보를 운영해 주는 그 작품. 저 원래 이 캐릭터로 지금 제품 계속 해봐가고 요 요 요걸로 해가지고 덩어리로 이제 뭐 명함집이라든지 고민 계속 하고 계시다고. 원래 이게 모스가 액자를 도색을 해가지고 블랙라벨이라고 그 기존에 있던 제품을 더 고급화하는 걸 블랙라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원터치로 이제 아크릴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제가 작업하는 이제 뭐 주제 같은 게 약간 이상향 이런 쪽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좀 제목이 6, 7, 8, 9, 10이란 말이에요. 제가 6살, 7살, 8살, 9살, 10살 때를 생각하면서 색깔을 다 꺼내서 물감을 다 짜서 채색을 해봤어요. 나이프랑 붓이랑. 이제 차가운 겨울 저녁이지만 이제 화려하게 장식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 있고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안녕과 평화하면은 이제 가게에 붙이면 가게 안녕과 평화가 되는 거고 이제 집에 붙이면은 집에 안녕과 평화 이렇게 해서 이 문구를 정해봤거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사장님. 네, 안녕히 계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철거는 안 되겠습니다. 끝. 뭐 먹을까요? 명란 핫도그 하나? 전부 핫도그 9,200원. 네. 설탕 해드릴까요? 네. 네. 설탕이지? 설탕 무조건 젤리 아닙니까? 맛있겠다. 핫도그 모이세요. 공짜 핫도그 유튜브가